자, 여러분,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일곱 과목이나 시험을 치시느라고 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7급에서는 이제 사실상 이제 올해 마지막 시험, 올해가 이제 마지막 시험입니다. 자, 올해, 이제 잠깐 이제 우리가 그 국가고시센터에서 쳤던 그네 가지 시험을 좀 비교를 좀 해보면요. 결과적인 얘기지만 올해 7월 달에, 7월 초에 쳤던 국가직 9급이 자, 난이도 조절이 가장 좀잘된것 같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쳤던 그 지방직 9급은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쉬워도 쉬워도 이게 너무 좀 쉽게 변별력이 없이 낸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쉬운 문제가 바로 이건 같습니다. 자, 국가직 7급하고 지방직 7급이 둘다 쉬웠거든요. 둘다 평이했는데, 이 국가직 7급보다 이 지방직 7급이 제가 보기에는 5점이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좀 이렇게, 문제 자체는 참잘 냈는데, 뭐랄까, 좀, 킬러 문제가 없는 게 너무 아쉬움이라고 할까? 좀, 너무 좀 이렇게 밍밍하게 출제를 한거 아닌가? 그래도 명색이 칠준생, 그러니까 7급 시험인데, 조금 너무, 좀 평이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문제 자체는 정말 좀잘낸것 같아요. 구준생들은, 내년을 준비하는 구준생들은 올해 국가직 7급, 올해 지방직 7급 꼭 풀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9급 시험이 이 정도면 정말 칭찬받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평이했고, 올해 국가직 7급이 평이했는데, 이건 그거보다도 5점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좀 아예 뭐, 킬러 문제 또는 아예 뭐 난이도 중짜리 문제도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숨 문제가 전부 난이도 합니다. 95점 맞고도 찜찜한 이 기분은 뭘까? 킬러 문제가 없습니다. 95점 맞은 사람도 실수했겠지. 정말 몰라서 틀린 문제가 있을까요? 자, 90점 이하는 이 사람들은 매국노다.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매국노다. 토착 외국일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물론 이제 매국노가 되고 싶어서 매국노가 된 사람들은 많지 않죠.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90점 이하는 90점 포함해서 이분들은 토착 외국이다. 자,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렇게 좀 가로막는 분들입니다. 깊이 졸라 반성하셔야 됩니다. 근현대사 비중은 확실히 이제 국가고시센터는 올해 친 그 국가직 지방직 시험 네 번을 보면 근현대사 다 40%, 45%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근현대사를 이제 40%를 내기로 이제 좀 바뀐 것 같아요. 출제 방침이.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건 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하고 이제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1번 문제 보십시오. 뭐, 1번 문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구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삼국지 위서동이전이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A형이거든요. 큰 문제 없죠? 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접하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2번. 자, 2번 사료 여러 번 기출 반복됐죠. 여러분, 여기 있는 영동대장군 사마왕은 누굽니까? 백제의 무령왕이죠. 백제의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무령왕 고로란 소리 아닙니까? 자, 쉽게 3번이 나오죠. 22담로, 이 담로 말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고이왕, 동그라미 2번 성왕, 동그라미 4번 근초왕. 뭐 전형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얼핏 택시 타고 오면서 택시 타고 이제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고 부랴부랴 택시 타고 오는데 카페 글을 읽어보는데 3번 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강화도가 병자호란이랑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나? 이분들은 나한테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이 맞아? 자, 당시에 이제 강화도에,
우리가 이제 정묘란 때는 왕실이 강하도록 피난을 갔었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이 조선 정부의 매뉴얼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병자호란 때도 우리가 강하도록 피난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당시 청군 선발대가 당시 이제 그 청나라군의 선봉 부대가 이제 세 개 부대로 나뉘어서 오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 로사 선봉 부대가 300명이 그러니까 로사가 이끄는 300명의 선봉 부대가 얼어붙은 압록강을 걷는 날이 12월 자 8일 밤입니다. 그런데 이 로사 선봉 부대 300명이 주변의 성들을 자 뭡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통과해 가지고 홍제원에 나타난 게 며칠이냐? 자 여러분 12월 14일 오후 4시에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산수로 계산해 봐도 이 로사 선봉대가 자 여러분 꼬박 만으로 5일 6일째 되는 날 자 한양성 외곽에 나타났다는 거죠. 이들의 속도가 하루에 170km씩 이동한 겁니다. 이건 징기스칸의 군대보다 훨씬 빠른 속도예요. 이 조선이 당시 이제 청나라가 우리 조선의 대응 그 이 조선의 대응을 오히려 역으로 허를 찌른 거죠. 사실 당시 인조는 먼저 이제 봉림대군하고 그다음에 이제 왕실 비빈들이 먼저 강화도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인조와 소현세자가 이제 강화도로 이제 어가가 이제 강화도로 행렬을 하려고 하는데 로사 선봉대가 홍제원에 먼저 나타난 거예요. 강화도로 가는 길을 끄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인조는 완전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사가들이 평가하는 그 인조가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사실 강화도로 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남한산성으로 스스로 끼어 들어갔는데 이건 뭡니까?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거예요. 남한산성은 외부에서 이제 공격을 해서 방어를 하기는 좋지만 외부와 완전히 연락이 투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 고립을 자처하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팔도의 근황병들이 올라오겠지. 근데 팔도의 근황병들이 올라오는데 남한산성에 있는 인조의 교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잖아.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상태잖아. 근데 강화도는 그렇지 않거든. 백길로 전국 팔도가 다 연결되거든. 여기서 인조의 스텝이 완전 꼬여버린 거죠. 자, 또 사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45일 동안 농성을 하잖아요. 그 농성을 하는 동안에 그 여러분 그 염화수로라고 하잖아. 김포와 강화도 사이에 그 뭡니까? 제일 좁은 데는 한 200m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몽골군이 28년 동안 여기를 못 건넜다고. 사실 인조와 조선 지배층도 이 청군이 여기를 못 건널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청군이 여기를 그 1월 21일인가 22일 날 여기를 건너죠. 그래서 강화도가 함락되면서 결국 뭡니까? 봉림대군과 왕실 가족들이 청군의 포로가 되니까 결국 인조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스토리는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병자호란, 강화도가 병자호란과 왜 관련이 없어요? 내가 수업시간에 이야기된 스토리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 소론 노론 왜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윤증 아버지 윤성거가 이때 강화도에서 끝까지 항전하자고 했는데 자 도망쳐 탈출을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윤증이 자기 아버지 윤성거의 묘갈명을 써달라고 송시열한테 자기 스승인 송시열한테 찾아갔더니 송시열이 졸라 성의 없이 써줬단 말이에요. 묘갈명을. 이 송시열은 이 윤성거가 병자호란한테 강화도에서 탈출한 그걸 뭡니까? 의롭지 못하다고 본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노론과 소론이 갈라지는 그 회니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수업시간에 병자호란과 강화도에 얽힌 이야기를 제가 수업시간에 이런저런 수업시간에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을 답친 사람들은 나는 이 사람들은 과연 드라마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 과연 나한테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는가?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4번에 아니 동그라미 1번에 진울. 아니 진울이 정의 결사를 조직한 게 원래는 이제 대구인데 뭐 대구는 몰라도 되죠. 자, 어디입니까? 순천 송강사 아닙니까? 너희들이 뭘로 봐서 이게 전라도 순천하고 강화도하고 뭘로 봐서 지금 똑같은 지명이라고 생각하는겨? 전혀 관련이 없지 않아. 그치? 자, 그래서 3번 틀렸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얼탱이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4번 문제? 어우, 좋죠. 국가재정을 탁지부에서 일어나지 않은 건 이건 제1차 갑오개혁 아닙니까? 그렇죠? 제1차 갑오개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하여튼 뭐 넓게 봐도 홍범 14조에도 이런 문구가 나오긴 하죠. 그래서 뭐 100번 양보해도 뭐 갑오개혁으로 보시면 되죠. 근데 나머지 1번, 3번, 4번은 전부 광무개혁과 관련된 거 맞죠? 뭐 난이도 아주 평이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여러분 5번 문제는 솔직히 우리 기출문제 한 두 번, 세 번 반복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직지가 1377년 이때 언제 우왕 때입니다. 우왕 때. 그러니까 결국 1, 2, 3, 4번에서 우왕 때를 고르라는 소리죠. 맞죠? 여러분 1, 2, 3, 4번이 전부 고려 후기는 맞아요. 동그라미 3번이 이게 이제 뭐 그 충선왕이 왕위에서 물러난 뒤니까. 동그라미 1번은 자 요건 이제 뭐 공민왕 때 이야기고요. 동그라미 2번은 요거는 뭡니까? 그렇죠. 이게 고려 마지막 임금인 공량왕 때 이야기죠. 이 우왕 때 이야기는 동그라미 3번밖에 없죠. 이게 이제 우왕 마지막 해 1388년 그 위화도 해군의 배경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6번 문제. 6번 문제도 그래요. 뭐 이런 문제 틀리실 리가 없죠. 진짜 정상적으로 이 정도는 솔직히 소방직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거 다 여기 이번 그 지방직 7급이잖아요. 소방직 준비하는 사람들이 풀어도 제가 봤을 땐 90점 이상 나옵니다. 소방 준비하는 사람들이 소방이 이제 한국사 제일 쉽잖아요. 소방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법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 풀어도 90점 이상 나옵니다. 장담컨대. 자, 그 다음에 갑니다. 7번 보세요. 어, 이거 대한강복회죠? 1915년 대한강복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뭐, 다 대한강복회하고 관련이 있지만, 동그라미 3번에, 이 중강단은 대종교 계열이죠? 그래서 이제 이 대한강복회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1번부터 7번까지 맨 앞면 어떻습니까? 문제 참 깔끔하네요. 전형적인 국가고시센터 스타일입니다. 저는 뭐 이번 지방직 7급 문제에 대해서 저는 비난할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좋아요. 다만 너무 변별력이 없다. 너무 평이하게만 냈다. 그게 좀 아쉬울 뿐이지. 아, 문제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자, 8번 문제 보실까요? 여기 이제 한양도읍이죠. 그런데 뭐 동그라미 1, 2, 3번이 뭐 한양도읍에 관한 것이 맞아요. 동그라미 4번은 이건 화성, 수원 화성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9번. 자, 이 9번도 마찬가지예요. 임진왜란 이게 그 전개 과정이 원래 시험에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오는데 이건 그래도 자 임진왜란의 그 전개 과정 중에서 이런 문제는 그래도 좀 쉬운 편이에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제일 먼저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옥포회전이에요. 옥포회전이 이제 5월 초인데 5월 7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몰라도 돼요. 5월 초에 이순신 수군의 첫 승리가 바로 옥포회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자 그해 가을에 진주성 싸움. 1592년 10월에 진주성 싸움 가로 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자 평양성 탈환 전투가 이제 1593년 1월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와라는 이게 정유재란 때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명량해전이 1597년이고 그 다음에 노량해전이 1598년이고 자, 그러니까 자 사실 이 9번 문제는 임진왜란 전개 과정이 원래 지금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기출에 실제로 많이 기출이 됐는데 그 중에서 요건 좀 쉬운 축인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0번. 10번 이거
한성순보죠. 1883년에 자, 여러분 1883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그 한성순보 뭐 창간사입니다, 이게. 그렇죠? 우리 기본서에도 실려 있는 절대 사료 중에 절대 사료죠. 자, 그러면 그 창간 이전으로 고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해국도지나 영환지리학이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는지, 우리나라 개화사상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정도 알고 있지, 정확한 연도는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될 건 1번밖에 없어요. 왜? 2번, 3번, 4번 워낙 아니거든. 동그라미 2번 나중에 저기 애국개몽운동 할 때 나온 얘기 아닙니까? 동그라미 3번 대한자강의 월보 나중에 애국개몽운동 할 때 나온 얘기 아닙니까? 동그라미 3번 독립신문 1896년에 나온 게 독립신문이잖아. 그러면 2번, 3번, 4번이 워낙 아니어서 뭐 솔직히 해국도지나 영환지략이 우리나라 개화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정도 알고 있지, 솔직히 이게 언제 우리나라에 소개된지 모를 수도 있죠. 아는 놈이 이상한 놈이지. 그 연도 외운 놈이 이상한 놈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1번밖에 없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번에 자, 여러분 숭의전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뭐 숭의전 솔직히 몰라도 이 문제 풀 수 있죠. 아니 그럼 조선시대에 제사를 지냈으면 이게 고려시대 임금을 제사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방유치하고 향약집성방하고 동의수세보은 전부 조선시대 의서야. 한 놈만 고려시대야. 너희들 같으면 다 뭐 쳐야 되겠니? 그치? 아니 뭐 이 11번이 소재를 약간 신선한 소재를 쓴 거지 문제 자체는 뭐 얼마나 얼처구니 없이 쉽습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요거는 이제 아마도 순종 황제 같아요. 자, 마지막 황제인 순종 황제, 융이 황제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죠. 그러면 이 융이 황제, 융이 황제가 이제 제2 황제 이제 1907년 7월 달에 고종 황제가 퇴위를 하고 융이 황제가 즉위를 하고 1910년에 한일 강제병합으로 물러나게 되죠. 동남 1번 동척 1908년 연도 애우라고 그러잖아요. 간도 협약 1909년. 13도 창의군 1907년. 12월. 그렇죠? 근데 통감부가 설치된 건 뭐예요? 을사늑약 직후니까. 요건 융이 황제가 등장하기 뭐 한 해 전, 두 해 전? 그렇죠? 자, 그래서 뭐 12번 그런 문제고요. 자, 그다음에 선수들. 6.25 발발 이후부터 정전협정, 그러니까 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야. 그치? 뭐 그럼 뻔할 뻔자로 다 좋은데, 동그라미 3번에 이게 54년 사서위개헌이잖아. 동그라미 3번에 이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이 통과됐다. 이게 54년 사서위개헌, 제2차 개헌 말하는 거지. 뭐 아주 문제 쉽잖아요. 자, 여러분 솔직히 일반인들한테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공시 공부를 한 4, 5개월 정도 한 사람들한테 이런 문제는 솔직히 껌이죠. 공시 공부를 자, 공시 한국사 공부를 일주일에 10시간씩 해서 한 4, 5개월 했는데 이런 문제가 술술술 안 풀린다. 걔는 좀 이상한 애입니다. 자, 그다음에 14번 문제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여러분 고구마는 일본의 통신사로 갔던 조미라고 하는 사람이 자, 우리나라에 영조 때 이 고구마를 들여왔어요. 감자는 19세기에 청으로부터 들여왔어요. 감자는 청으로부터 들여왔고 고구마는 일본으로부터 일본의 통신사로 간 그 조미라고 하는 사람이 들여왔습니다. 작년에도 이 고구마 가지고 국가직 구급의 문제를 냈죠. 자, 3번이 왜 틀린지 알겠습니까? 문제 좋아요. 뭐 작년 국가직 구급에 이 문제를 비슷한 문제를 또 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여러분 제가 늘상 강조하는 보제 이상설 선생. 이 보제 이상설 선생이 단독 출제가 된 게 벌써 몇 번이죠? 또 단독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보제 이상설 선생을 내고 있습니다. 쉽게 정답이 4번이 나오죠. 됐습니까? 자, 동그라미 2번에 독립의금부를 조직한 것은 임병찬. 동그라미 1번에 경학사는 뭐 이회영, 이동영, 알겠죠? 뭐 석주 이상용 이런 사람들이 경학사의
경학사 설립에 관련된 인물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바니?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6번 갑니다. 자, 16번 문제도, 아, 문제 좀 너무 쉬워요. 문제 참 좋은 의도인데, 아, 문제 조금 쉽습니다. 가는 이건 이제 정의결사. 자, 소위 이제 수선사라고 하는 그 이 종교결사, 진우리 주도한, 그거 말하는 거고요. 승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이 나아가 이게 최승론 시문 18조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불교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자, 불교를 비판하는, 그 다음에 유학을, 유교 정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쓰여진 글입니다. 다는, 자, 이거 진울의 제자인 해심이 쓴, 자, 유불일치설입니다. 됐죠? 자, 해심의 유불일치설이죠. 뭐,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17번 문제도 뭐 쉽지만 깔끔한 문제죠. 가가 충일전쟁이 1937년, 나의 광복군 창설이 1940년이죠. 자, 그러면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거. 자, 기억에 국가총동원법 1938년, 절대연도 중에 절대연도죠. 디귿의 조선의용대 충일전쟁 직후 1938년, 한커우. 자, 이거 모르는 우리 공시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죠. 여러분, 니은의 징병, 그 다음에 리을의 건국동맹, 이거 전부 1944년입니다. 일제가 폐망하기 한 1년 전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자, 18번은 올해 기출된 것 같은데, 올해야 작년이야. 거의 똑같이 성의 없이 거의 베낀 것 같은데요. 자, 이거 나당동맹이, 이 사료 나당동맹이 결성되는 장면이죠. 아마 우리 기출문제집 봐도 이거 거의 똑같은, 사료가 똑같아요, 사료가. 그렇죠? 제가 나당동맹이 648년에 체결되는 그, 아마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연구실에서 유튜브 편집해갖고 뭐, 대야성 전투의 나비 효과라고 해서 무슨 뭐, 영상도 편집해서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렇죠? 대야성 전투,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당동맹,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9번, 19번 문제. 여러분, 요 지도 이제 우리 기본서에도 있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지도 그대로 여기다가 끌고 놓은 거 아닙니까? 뭐 가는 금나라 여진이죠. 자, 여진 국가인 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긍은 송나라 사신이죠. 송나라 사신인 서긍이, 자, 여러분 1123년, 그러니까 인조 1년에, 그러니까 인종 1년에 우리 고려를 다녀갔고요. 그때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게 고려 도경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이 왜 틀린지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의 금융실명제가 이게 1993년 김영삼 정부 첫 해니까요. 뭐 이건 뭐 김영삼 정부 첫 해니까 뭐 당연히 나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어때요? 뭐 솔직히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야, 이건 그래도 뭐 좀 실수할 수도 있지 않냐? 솔직히 이거 좀 틀릴 수도 있지 않냐? 그런 문제가 없어요. 이걸 어쩔? 그런 문제가 없어. 20문제 전부가 난이도 하야. 아, 이게. 그래서 이제 아마, 뭐 또 우리 카페에 또 괴수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한국사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적지 않게 좀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저는, 뭐, 이제, 그, 내년 준비하는 우리 구준생들 있죠. 자, 내년에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는 구준생들은 올해 국가직 7급이나, 자, 올해 지방직 7급 아주 훌륭한 모의고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기회 되면 꼭 좀 문제를, 풀어오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걸로 자, 해설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